신제자가 돼야 될 명확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신을 거부했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풍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발을 담그고 있는 종교 내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편안하게. 얼마 전에 산소를 만졌다.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뭐, 숙모, 외숙모, 누가 죽은 초상이 줄초상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혹시 신내림을 거부했을 경우에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나요? 신내림을 안 받았을 때 정말로 사람이 죽나요? 이거잖아. 네. 이 질문의 함정은 신내림이잖아. 이 말은 나처럼 진짜 무당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이 네. 신을 안 받았을 때 죽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분도 이 질문의 포인트는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지금부터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체자가 돼야 되는 사주가 분명하고 나는 이미 말문도 텄고 화경도 보이고 막 몸에서 막 열이 나고 천불이 나고 발바닥도 뜨겁고 작두 타야 되니까. 그리고 막 눈이 막뒤 돌아가고, 병원에 가니까 변명도 없고, 나는 진짜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는데, 그럴 땐 받으면 돼. 100% 신체자의 운명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뭐, 갑자기 류마티즘 관절염이 심해져서, 이게 그냥 약 먹, 이 정도면 치료하면 돼. 근데 이게 뭐 절단을 해야 된다든가, 아, 정말요? 뭐, 정말이야, 실화야. 나는 그 상담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갑자기 뭐 심장이 안 좋아졌는데 보니까, 후천성 판막, 후천성 무슨, 심장 비대증, 없던 혈압이 오르고, 이 혈압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혈관에 어떤 미치는, 뇌에 미치는 영향, 암, 초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크게 두들겨 맞고, 받고 싶어도 내 명줄이 얼마 안 되고 내 몸이 망가졌을 때 신도 하강 안 해. 그러니까 적당히 아플 때, 그냥 씻은 듯이 나을 수 있을 때, 그때에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명확하게 이 가래천문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프다고 다 신이 왔냐? 이건 또 아니거든. 신체자가 돼야 될 명확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신을 거부했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풍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안 죽으면 부모가 정말로 위험해지고 결혼을 한 기혼자면 자식한테 영향이 가고 무엇인가 풍파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빙의, 귀신병, 조상바람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예언을 해야 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방언 터지고 성령의 말씀 듣고 예언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 저 사람 한달 안에 무슨 일 있어? 이거 팔릴 거야. 어떻게 될 거야? 했는데 그 말이 잘 맞아. 두 번째. 꿈속에서 듣도 보도 못한 신령님들을 봐. 세 번째, 내가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어. 그러고 나서 이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병명은 없어. 마비가 오거나 내가 또라이 짓을 하거나 뭔가 몸이 으스러지게 아파서 병원 가면 그냥 스트레스야.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무당이 싫으면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느낌이 난다고 싶을 때는 네.
목사님이나 이제 종교에 따라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일단은 자기가 발을 담그고 있는 종교 내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편안하게. 네네. 얼마 전에 산소를 만졌다. 네.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뭐 숙모, 외숙모 누가 죽은 초상이 줄초상이다. 그 다음에 내가 방언을 터뜨렸냐, 내가 귀신을 보냐, 나한테 어떠한 영적인 기운이 있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이 들 때. 네. 그렇게 해서 집안의 모든 우아, 우리 애가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사춘기에 사고치는 거 그 레벨이 아니야. 정도를 벗어나. 그렇지.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서 미친 짓을 하고 그럴 때 종교를 다 떠나서 냉철한 시각으로 그거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을 만나보는 걸 저도 한 3명 이상은 만나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말이 절대적이진 않으니까 본인이 마음이 끌리고 가는 게 있어. 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직성이잖아. 내 육감에서 본인도 알아. 느낌이 와. 그럴 때 시간을 두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1년 정도 길게 잡아도 1년 동안은 신중하게 지켜보고 단순하게 조상에서 자살하고 줄초상 나고 산소 만져서 조상 바람에 지기를 주는 건지 그건 풀어주면 되니까. 그런 거는 순차적으로 조상을 풀고 허퉁구슬 하고 삼산을 돌고 내림구슬 하고 신당을 메고 제자의 무업을 받아가면 되니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삶을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운명을 들여다보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신내림을 거부하면 죽는지 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신선한 구속의 콘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